나는 그냥 소문이 그렇던데 엄청나다고? 아 진짜? 건물주 라면서 그러던데? 건물주라고? 아니야? 아 결혼해야겠다. 그럼 해 임마. 안녕하세요. 달팽이 크림. 저희는 지금 빠지를 가고 있답니다. 맞아. 아니 유튜브 식구들 안녕하세요. 저희는 지금 빠지를 가고 있답니다. 밤이랑 탱크 또 제혁쌤 이렇게 가고 있어요. 헬로. 아 내가 오늘 운영자님께 말해야겠다. 탱크 베비 좀 주러. 내가 얼마 전에 그 근데 바퀴벌레 몇 마리 나타나놓고 그 다음에 어제 아랫니빨 중간이빨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모르는데 일단 그런 좀 기분이 나쁜 꿈. 오늘 물놀이 조심해라 탱크야. 나도 조심하고 다 조심해야 돼. 전윤이도 조심해. 나는 수영 잘해. 난 수영 여기서 저기까지도 할 수 있어. 그래 그러면 이건 조련이야. 아니 나 어린이 스포츠단 출신이야. 야 너 왜 이렇게 늦었냐? 어 뭐야? 왜 이렇게 늦었어? 야야야야 인사해줘. 반갑습니다. 나 누군지 몰랐어. 왜 너무 잘생겼어? 아니 지랄하고 있냐. 나 씨발 존나 잘생겨. 반갑습니다. 너 뭐야? 왜? 무슨 완전 개아줌마네. 야 이게 뭐가 아줌마야. 아니 여긴 누가 비키니 입고 난리라는데. 아 진짜? 어. 다들 비키니 입었다고? 어 다 비키니 입는데 그래. 아니 나는 나 이거 입었는데. 아 전복 따로 가냐? 아 너 그냥 해녀야. 의상 좀 바꿔. 아니 나 이거밖에 없어. 어? 이거밖에 없어. 아니 우리 여캠도 다 그거 하는데. 아니 진짜? 언니 우리만 어? 이렇게 입었던데. 진짜 다 비키니야? 괜찮아 우리 얼굴 이쁘잖아. 쌤 다 비키니 입었대. 와 탱크야 어때? 잠깐만 네? 다 비키니 입었대. 제가 올 곳이 아닌 것 같은데요. 탱크 게이득이네. 이거 그냥 위에 입으면 되잖아요. 응 위에 입으면 돼. 근데 저장소 누가? 오빠? 아니 대학교 나왔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언니. 형 형부 오빠라 그랬냐? 형부! 내 방송에서 나와줘. 아,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아빠가 근데 저 볼일 봤어요. 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빠? 아빠가 누구야? 여자? 아 아니, 나 진짜 아니 태연님을 만나보니까 나 버리고 가버리는데요? 아 걔가 아빠야? 응 저기 앉아. 딸이 한 3명 있어요. 너 몇 살인데? 7살. 27살? 어쩔 수 없는 건가? 나 답이 없다. 아빠라 그러니 진짜. 오늘 비키니야? 응. 비키니 그래 우리가. 아 비키니예요? 야 비키니 안 챙겨오길 잘했다. 그러니까 안 챙겼어요 언니? 어 몸매 차이 날 뻔했다. 아 야야야 아, 야, 나이가 있는데 엉덩이 쳐졌다. 아, 커피 언니 커피 뭐 드실래요? 커피? 커피 뭐? 아, 커피? 커피? 아 나는 바닐라 라떼. 이따 에스 아메리카노 가져온다. 아 진짜 짜증나. 하나 둘셋 저희 다 같은 아, 팀이죠? 네, 아 마운왕씨 네, 마운아. 어, 안녕하세요. 실물 훨씬 예쁘시네. 그러니까. 너 케미 어떻게 된 거냐? 운항아? 운항아, 근데 너 왜 우리 팀이야? 원래 철고가 팀이라고 했는데. 어. 여기로 떨어졌어? 떨어지진 않았어. 버렸네. 너 딸 탈락 후보에서 버려졌네. 이미 버려졌어? 여캠이시죠? 아니요, 저 여캠 아니에요. 캠비. 어, 진짜로? 예, 그거 있잖아, 스타. 안다 이 사람아. 스타한테 손목 아프다고 스타 못하겠다고 그랬잖아. 그러면서 롤 쳐있잖아. 야 너 스타 다시 안 해? 하고 싶어. 어. 아니 받아줄까? 울래? 받아줄까? 울래? 어? 야 운항아 너 잘해. 너 또 손목 아프다고 지랄할 거 알아. 나 근데 그 손목 아픈 와중에도 엄청 많이 힘들어. 그래? 손목을 한번 보여주면 안 돼요? 운항! 아! 통뼈인데? 아니, 통뼈만 아파요. 오케이! 나 결정했다. 운항이 받는다. 아니, 왜? 아니, 근데 운항아, 중요한 거는 여기 오면 낙순 없어. 혼자 알아서 해야 돼. 갑자기 집에 가서 방송을 못 하는 거야. 이거 악수하면서 우리 이거 박자 이거. 네. 어, 그래. 여기 있어, 10피. 연인! 파이팅, 연인! 오빵! 오빵 뭐 먹어? 너 몇 살이냐? 나? 34살. 아유 싫어. 연애하더라? 어. 좋아? 어.
오빠는 왜 연애 안 해? 아, 못하는 거지? 미안. 야 밤이야 너 왜 이렇게 이뻐? 근데 너무 덥지 않아? 야 너 존나 이뻐 보여 지금. 내가 따돌린 거야? 와 뭐야. 야 너가 제일 이쁜 거 같아 밤이야. 언니가 제일 이쁘지. 어? 알지? 알지. 야 밤이야 너 진짜 이쁘다. 재수 없어. 저는 아싸. 저희 야, 같은 아싸들이 힘들지. 야 너 재수 없어. 예뻐가지고. 뒤에 우리 빼고 다 비키니야. 야 진짜 이해준 말이 맞았어. 나한테 정복해러 왔네. 어? 와, 뭐야? 오빠 아니, 아 오빠래. 나도 모르게. 야, 씨 이제 오빠라. 너 몇 살이지? 나랑 동갑이잖아. 어, 동갑. 아까 저기 근데 인연이 그래. 저 구절자 할 때 3년 동안 나이를 몰랐어. 오빠라면서. 아니 지금 땀인가? 아, 오빠 안녕. 결혼해? 아 모르지. 몰라? 몇 살이지?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? 나 살 많이 빠졌어. 그러니까. 몇 살이지? 그. 36. 근데 이거 엄청 많으시다. 엄청나다네. 누가 그래? 나는 그냥 소문이 그렇던데 엄청나다고. 아 진짜? 건물주 라면서 그러던데. 건물주라고? 아니야? 아 결혼해야겠다. 그럼 해 임마. 어, 아, 언제까지 별풍파리 할 거야? 나 몰랐어. 아, 해야지 임마. 아, 나 할게. 그냥 바로 임신해 임마. 아, 그런... 바로 해라고. 아니 그런 점 고맙다. 그래 알겠어. 은윤이. 아. 그 분위기가 너무 중압감이 좀 세다. 아, 네. 아 길을 펴. 쌤, 지표. 아니, 탱크랑 그 얘기하고 있었어. 나 뒤집는다고. 아? 너무 방송 잘한 건데 너무. 아, 아니야, 아니야. 아, 기표. 뒤죽이게 하는 사람 말해. 뒤죽이 하는 사람 없는데? 방이 계속 나 쳐다보는데. 아? 방이 덥다는데? 나도 더워. 벗을까, 나? 네. 확 벗어버릴까, 나도? 아무도 안 봐. 야, 뭐하냐? 와, 박재혁, 그렇게 안 봤는데. 박재혁,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너 안 되겠구나. 어? 이 사람아.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안 되겠구나, 박재혁. 아니, 며칠 전에 타로를 봤거든요. 아니, 사주를 봤거든요. 근데 사주에서 뭐라 그랬냐면, 박재혁 바람 핀다고 조심하라 그랬거든요. 근데 그 사주에서 두 번이나 그랬어요, 여러분. 그 재혁쌤이랑 또 둘이 보러 갔거든요. 아, 바람기 다분한 남자는 만나면 안 된다는데. 아, 근데 바람기 부릴 틈이 없잖아. 같이 맨날 있잖아요. 야, 남잔 몰라. 바람은 너가 피겠다. 아니,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. 이 사람이 지금 임신 몇 개월 차야? 바람 피우고 다니냐고.